윤석열 정부 참사 책임자들이 국회에 출석했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답변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부터 서울시장, 경찰청장, 용산구청장까지 책임 회피와 변명만 무한 반복했습니다. 국민의 65%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데도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만 믿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의 근거가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명백한 거짓이었고 경찰로부터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능까지 드러났지만 자리는 지키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말로만 무한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애초 다산 콜센터로 온 안전 관련 신고가 8건이라 해명했지만 참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태원 참사 실종자를 찾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산 콜센터가 서울시에 두 번이나 직접 지침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지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사고 당일 둘러댄 행적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으로 사퇴를 버젓이 거부했습니다.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다쳤지만 윤석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게 상식적 도리이건만 이토록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후한무치한 정권을 일찍이 본 적 없습니다.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이번 참사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 사고로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최대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부가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당일 서울시장은 경질되고 국무총리는 사표를 제출했으며 세월호 참사 때는 참사 11일째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이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성수대교 붕괴와 세월호 참사가 마치 현대사회가 아닌 전근대나 근대사회에 일어났고 당시 총리들도 막연하게 물러났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형 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한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전무한 사전 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사고 넘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격식을 갖춘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 메시지에 뒤이어 나온 건 오히려 비겁한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대통령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 무능을 가리려 참사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 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에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정을 통화라는 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주무부처 장관은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격식을 갖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총리 경질과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